제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수확하는 한가위 명절에 제외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동포 여러분을 뵈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계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조국이 잘 돼야 해외에 계신 분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께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조국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힘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처음으로 동포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게 되는 뜻깊은 선거입니다. 고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꼭 투표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 이국 땅에서 보내는 중추절이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